오늘 22일은 처서입니다. 이전부터 처서엔 더위가 사라진다고 해서 처서 매직이란 말이 있었지만 올해는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여전히 덥겠습니다. 태풍 둥다리가 소멸된 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9월이 넘어서도 습식사우나 같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23일 아침까지 전국에 산발적으로 소나기를 내린 후 한반도 서쪽에서 티베트 고기압이 재차 세력을 넓히겠습니다. 티베트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뜨겁고 건조한 서풍이 불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괌 인근에서 제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했는데 산산은 일본을 통과할 때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동풍을 불어넣겠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형국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중기예보에서 주말 기온을 아침 21에서 27도, 낮 30에서 35도로 예보했습니다. 또 9월 1일도 아침 23에서 26도, 낮 30에서 33도의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32일 연속 열대야로 최장 신기록을 이어갔습니다. 9월 열대야는 지난해 9월 4일 서울에서 하루 나타난 바 있습니다.